오빠 진짜 또라이 같다. 내가 만든 앱인데 한번 볼래? 이게 저기요라는 앱인데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잘 못하잖아.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든 앱인데 평가를 좀 해줘봐. 언제부터 만들었는데? 어제 하루 동안 또 만든 거야. 아, 진짜? 이게 뭐야? 이거 이렇게 들라고? 저기요 한 대신 이제 이거 눌러봐. 누르면 소리 나거든? 뭐야? 이거를 이렇게 들고 보여주라고? 그래서? 그치, 이거를 이렇게 들고 소리가 나. 더블 탭하면 닫히고. 뭐야? 이거 광고야? 광고도 붙였어? 광고 붙여야지, 앱 만드는데. 긴 글일 때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빨라져, 이렇게. 속도 조절해야지. 아니, 속도 조절도 되는 거야? 그치, 이렇게 해서 많이 넘기면 빨라져. 좀 있으면 빨라지지? 반대로 계속? 뒤로도 가, 뒤로도. 대박이다. 아, 하루 만에 만들었어? 어때? 쓸만한 것 같아? 어떡했어. 이거 쪽팔려가지고. 사람들 다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못 쓰겠다, 이거. 아이패드도 똑같은 앱이 있어, 이게. 유니버설 앱을 만든 거라서 아이패드를 쓰면 더 큼직하게 됐어요. 이거 중간에 와야지. 이게 내가 뭐라고? 앱을 잘 몰라서 그 정도까지는 구현을 하지 못했어. 뚱이님도. 아이씨. 오빠 진짜 또라이 같다. 야, 정원이야. 이제 시끄러운 술집이야, 시끄러운 술집. 아! 아니, 저분이, 저 원래서 500 하나를 주문하는군. 주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는 게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주문. 기술력은 갖춘 또라이 같은 느낌. 아, 내 남자친구 또라이야. 쪽팔려 생각만 해도. 근데 이거 술 먹다가 하도 안 와서 열받아서 만든 거 아니야? 괜찮은데? 난 괜찮은 거 같은데? 훌륭하다. 이게 근데 안 진짜. 쓸거 같아. 그래, 이거 음성 넣으면 재밌겠다, 이게 내가 이거. 녹음해 줄게, 이제. 이야! 이거. 아니야. 근데 솔직히 있잖아. 여튼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느니 차라리 저기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? 저기요! 아, 근데 일단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게 해야지. 아, 내가 그래? 한라산 먹고 싶으면 어떡해. 아, 그런 걸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저기요. 나 얼마 마음이 급한데 이거 계속 누르면 이거 이렇게 계속 누르면 이거 너 브이로그에 이거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거 올라오면 내가 인정이다. 김치찌개 봤어. 오늘은 저희 출근할게요. 이 일회값 하나 남겨.